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학창시절 내내 누나를 걱정했죠. 다행히 누나는 별탈 없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간호사의 꿈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매형을 만나서 결혼했죠. 하지만 매형과 누나는 서로 잘 맞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는데요. 누나는 혼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매형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누나는 양육비 소송도 하면서 노력했지만 일용직이었던 매형은 수입이 없다면서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갑작스럽게 안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조카 둘은 부모님이 키우셨는데 최근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삼촌인 제가 돌보려고 합니다. 두 아이 모두 아직은 미성년자이지만 큰 조카는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매형에게 못 받은 양육비를 제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고민 중입니다. 원래 누나가 받아야 할 재산이었던 누나와 저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지분의 절반은 큰 조카에게 주고 나머지 예금은 작은 조카에게 주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파트를 내놓은 지 오래됐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자분이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조카들을 맡게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나가 생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대신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의 누나가 이혼하면서 양육비 합의를 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소송도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통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또는 양육비 심판 등을 통해서 양육비 청구권이 확정된 이후에 누나가 사망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역시 누나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할 때 그 사연자님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 대리권을 부여받으셔서 그 청구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 아무런 뭐 합의나 이제 확정된 판결이나 이제 조정 조서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셨으면 이제 양육비 받지 못하지만 하지만 양육비 부담 조서나 이제 판결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네, 조카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첫째 조카는 내년에는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뭐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께서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면 사연자님께서 아이들 아버지를 상대로 장래 양육비, 과거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이들이 곧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가 직접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아이들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추후에 한 번에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이행명령이 신청이 돼서 결정이 나왔다면 아이들 아버지를 상대로 감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 곧 시행되는 새로운 양육비 이행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 정지, 해외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 실효적인 조치를 내려달라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 양육비 이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행명령이라는 방법 통해서 이제 양육비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이런 방법 등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상속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제 할아버지의 재산, 누나는 이미 사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자녀들, 조카들이 이제 받아가야 하는데 이거 보통 대습 상속이라고 하죠. 네. 그 방법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 아파트를 누나와 사연자님이 이제 원래 반반 나누어 가지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님, 돌아가신 누나, 그리고 사연자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따로 상속을 안 하시고 사연자님과 그 누나를 대습 상속하는 조카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신다면 이러한 방법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아직 조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상속 재산 분할에 협의를 할 특별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삼촌이고 네. 조카들을 이제 대리해서 하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나눠야 하는 당사자들이니까 네. 이해관계가 상반이 된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조카 둘 역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네, 네. 각각 특별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그 상속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연자님 어머님도 상속인이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제외한 친척분들 중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시고 네.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인들 간에 이제 합의가 돼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방법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특별 대리인을 꼭 선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팔아서 그 절반을 조카에게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 아버님께서 사망하시면서 남기신 아파트라서 그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아파트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삼촌이신 이제 사연자님께서 단독 소유하는 걸로 하고 그 세금 납부하고 매도를 진행해서 조카들에게 현금으로 그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그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 부과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조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누나의 자녀들이 이제 직접 이제 아버지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 드렸고요. 또 이제 조부모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녀들에게 대습 상속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조카들이 미성년이라고 하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